네, 올해는 이제 그 작년에는 메달을 드렸는데 올해는 기념으로 그냥 이렇게 실용적으로 쓰시라고 오죽으로 만든 대나무 장구채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에는 한복선님 모셔보겠습니다. 예. 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직접 소개를 좀 해주세요. 저는 제주도 서귀포에서 왔습니다. 이름은 한복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주도 서귀포에서 멀리까지 오셨는데 혹시 제주도 뭐 이렇게 자랑될 만한 거 소개를 좀 이렇게 해주실 만한 거 있나요? 자랑을. 옛날부터 영주 십경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요거는 아마 그 이조시대 때 어느 목객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제주도에 가면 가장 유명한 데가, 혹시 제가 여쭤봐도 될게 가장 유명한 데가 어디 있는 것 같아요? 한 군데만 딱 집으라 그러면. 제가요, 네. 여태까지 살면서 제주도를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어떡해. 제주도를 한 번도 못 가봐가지고, 한번 가려고 네. 했었는데, 또 어떤 계기가 또못갈 그게 상황이 닥쳐가지고 못 갔어요. 그래가지고 여태까지 제주도를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래 이제 한번 꼭 가봐야 되는데. 그러면 네. 제주도 영주는 제주도의 옛 이름입니다. 제주도의 영주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고 한라 영주? 예 네. 제주도를 영주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제주에는 이제 10군데가 가장 보기 좋은 데가 있는데 가장 유명한 성산 일출봉. 성산 예. 일출봉. 그래서 성산 일출이라고 하지만 원래는 성산 출입니다. 그래서 성산 일출과 그다음 사봉낙조. 사봉낙조는 사라봉 쪽에 해지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네네네. 그래서 붙여진 데고 그다음 3번은 영구추나라 그래서 그 방선문 쪽에 봄에 꽃이 굉장히 많이 지금은 꽃을 찾아보기가 조금밖에 안 보이지만 그 옛날에 그 선배님들이 놀러 다닐 때는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라서 거기에서 춤도 추기도 하고 시도를 읊기도 하고 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거는 네. 방선문이라는 건데 영구추나라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저쪽에 가면 산지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산지포. 그래서 산포조오라고 합니다. 산포조오는 산지포는 뭐냐? 제주의 그 부두에 가면 밤에 불꽃. 지금은 불이지만 옛날에는 그 강태공들이 낚싯대를 들이워서 했던 모습들이 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산포조오라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저기 서귀포 쪽으로 가면 정방폭포가 있습니다. 정방폭포. 예, 그래서 정방합폭이라는데 동양에서 유일하게 바다에서 직접 폭포가 바다로 떨어지는 폭포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정방합폭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저기 영실 가면 영실 계암이라 그래서 거기는 또 전설이 깃들여져 있는 데거든요. 그 무슨 전설이 있을까요? 500 장군의 이제 혼이 이게 500 장군이 돌로 변했다 그래서 500나한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거기는 굉장히 슬픈 전설이 있는 데거든요. 거기가 네, 그래서 전설이 예. 슬픈 네, 전설. 슬픈 전설이 있어요. 거기는 뭐 어떤 전설일까요? 어떤 전설이냐면 네. 제주도는 18,000 신이 있습니다. 긴가요? 그럼 우리 앉아서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자꾸 질문하시면 말이 길어질 수밖에 슬픈 없어요. 전설. 그러면은 거기에 뭐 슬픈 전설이면은 뭐 어떤 어머니 그 간단하게 예, 말씀드릴게요. 간략하게. 그 굉장히 어머니가 낳은 아들이 500 아들이에요. 500명의 아들. 500명의 아들인데 이 아들이 그 옛날에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사냥 갔다 와서 큰 소태 죽이 끓이는 걸 보고 그걸 허겁지겁 배고프니까 먹었어요. 다 먹다 보니까 뼈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잤다가 빠졌어요. 어머나, 그래서 엄마가 네, 그래서 그 아들들을 먹이려고 죽을 끓이는데 이걸 줬다가
고기를 빠져서 그러면은 네. 죽이 된 거네요. 죽과 같이 그러니까 고기 죽이 된 거죠. 그래서 전혀 없이 더 굉장히 맛있는 죽이었는데 나중에 바닥을 긁어보니 뼈가 있어서 아 어머니구나 해서 그때 거기서 울부짖으면서 이게 돌로 변했다는 전설이 있거든요. 전설로 전해져 내려오는 소리죠. 네. 계속. 정말 좀 그러네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녹담만설이 있어. 아, 녹담만설하고 그 녹담만설이 있는데 이 녹담만설은 한라산에 초여름까지 눈이 눈이 쌓여 있어요. 초여름까지? 네. 아. 4월 지금도 눈이 있어요 거기. 네. 예,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녹담만설. 녹담만설.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제주도에는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이건 대표적으로 알려진 데고 그 외 더 많은 데가 있지만 시간상 여기서 그러면 제가 저 한 번도 못 가봤다 그랬잖아요. 네. 제가 이제 가면 꼭 아 여기는 꼭 가봐야 된다라고 추천해 주실 만한 곳은 어딜까요? 봄에 오신다면 아무래도 유채꽃 꽃이 만발하는 삼방산 쪽에 그 삼방굴사가 있고 한데 거기 그 안덕 쪽에 있거든요. 그게 네. 봄에는 거기가 아름다워. 언제 가는 게 제일 좋을까요? 그러면 봄이 좋을까요? 가을이 좋을까요? 봄에는 그쪽이 좋고 가을에는 516 도로라 그래서 그 숲 터널이 있는데 거기 단풍진 데가 너무 예뻐. 그럼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사계절이 다 좋으네. 사계절이 다 아름다운 곳이 제주도. 그러네요. 그러면 어느 계절이 좋으니까는 꼭 그 계절에 오세요라고 꼭 집어서 얘기할 수가 없는 곳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하. 근데 그 아름답고 그 좋은 곳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래도 가셔봐요. 그러니까요. 가셔서 보셔야죠. 꼭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네. 가면은 연락 드리면은 좀 저 좀 저기 뭐 좋은 곳 좀 알려 주실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아, 네. 근데 혹시 그쪽에 저기 뭐야 홍보 대사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주도 이거 이 유튜브로 나가고 방송에 제주도에서 저희 그거 그 YCN 그 방송을 제주도에서 보고 저한테 이렇게 가끔 연락이 오거든요. 그 어떻게 방송에 지금 보면서 방송 보면서 전화했다면서 와요. 어떻게 방송을 보냐니까 YCN 그거 제주도 사시는 분인데 그거 지금 방송에 나오고 있어요 이러면서 하거든요. 그쪽에서 보시면 혹시 홍보 대사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겠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잘하실 것 같아요.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아우, 감사합니다. 근데 네. 제주도 사람 치고 제주에 관심 있는 사람은 요 정도는 다 압니다. 아 그래요? 그 정도는 다 알고 있다고? 네. 그래도 우리가 봤을 때 대단하게 보이거든요. 모르는 사람한테 홍보하는 거잖아. 네. 그거는 제주도 사람은 다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외지 사람들한테 지금 이 정도면 제가 듣기엔 아 정말 대단하시다 많이 아신다 이렇게 하니까 홍보대사로도 충분하죠. 괜찮아요. 잘하실 것 같아요. 하시면 거기다가 뭐 소리도 또 잘하시고 소리도 아 예. 오늘 저기 저 뭐야 장기자랑은 뭐 하실 거 있나요? 사실 조금 없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그만해도 지금 장기 자랑 충분하셔요. 그러면 노래는 뭐 오돌또기? 예. 에, 오돌또기가 제주도 민요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오늘은 제주도 민요 오리지널로 들어보겠네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제주도 민요 오돌또기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예. 머리로 갈거나 둥구대 당실 둥구대 당실 너도 당실 원자
머리로 달도 밟고 내가 머리로 갈거나 한라산 중마리에 시름이군 승만승 서귀포 바당에 점수가 든승 만승 둥구대에 당실 둥구대에 당실 여도당실 원자 머리로 달도 밟고 내가 머리로 갈거나 제주야 한라산에 보살이 맛도 적고 산지야 축한 끝에 백고동 소리도 좋고 좋다 동구대의 당실 동구대의 당실 여도 당실 원자 머리로 달도 밟고 내가 머리로 갈거나 네 아, 네. 둥구대 당실 제주도 미녀 네, 오돌똑이 그죠? 네. 오돌똑이라는 소리가 무슨 소리죠? 아, 요것도 하나의 전설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전설상으로 보면 사실 내용하고는 잘 안 맞긴 해요. 근데 노래 가사를 전부 봤을 때는 거의 제주도를 소개하고 제주도의 아름다움을 네. 표현하는 노래 예, 지금 보니까는 아까 예. 말씀하신 그런 게 여기 예. 노래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 예. 같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둥구대 당실은 무슨 말인가요? 예, 그 어떤 민요애들에도 그렇지만 후렴구라는 거는 그렇게 의미 있는 건 안 같은데 아. 저는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네. 때는 이게 조금 살짝 어디 이렇게 앞서절 봤을 때는 예. 오돌독이는 내가 어디로 간다 여기 나온 거 보면은 약간 그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약간 이렇게 하는 느낌이 아닐까라고 아,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별 큰 의미는 없고 우리가 뭐 저기 그 뭐 뭐야 어떤 행동 노래할 때 후렴구 네. 들어가는 그런 의미로 네네.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네. 이 옷이요 제가 보면서 노래하시는 거 보면서 옷도 제주도 미녀에 너무 옷 색깔이랑 아주 잘 어울리시는 네. 것 같아요. 예, 너무 잘 어울리시고 멋지세요. 이거 네, 갈색. 고맙습니다. 네, 요거 이 기념으로 이거 좋은 거는 아니지만 기념품으로 예, 드리는 거니까 예, 받아주세요. 예.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